안녕하세요. 날 쉬운 윤지향입니다. 오늘 서울은 지난 8월 5일 이후 13일 만에 푸른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름 햇살에 기분까지 밝아지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충청북도 남부 지역과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울산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요.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